실제 특별한 습관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의사를 찾아가 봤는데. 안녕하세요. 저기 손 흔드시는 분 계세요. 멀리서 제작진을 향해 뛰어오는 한 남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맨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김정훈 선생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혈관 질환을 극복한 의사, 오늘의 주인공 김정훈 전문의. 15년차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자 누구보다 혈관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맨발로 오셔가지고 조금 많이 놀랐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 건강을 위해 가지고 맨발로 여기 수성못 한 2km 정도 되는 흙길을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맨발로 흙길을 달린 지도 1년째. 그가 이런 아침 운동 습관을 갖게 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엄청난 고지혈증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중성지방이 1057이 나왔었거든요. 1057이요? 네네. 그 어느 정도의 수치인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150 이하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약 정상인들에 비해서 한 7, 8배 정도 그렇게 높은 거죠. 중성지방 수치가 500만 넘어도 중증도 이상 고지혈증이라는데 그의 수치는 무려 1057. 실제로 채취한 혈액의 반이 기름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제가 진료할 때도 그만큼 높은 환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한 700 정도가 가장 높은 환자였어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수치였어요. 고지혈증이 악화됐을 당시 그의 일상은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다는데. 고지혈증 증상이라는 게 사실 아주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뒷목이 좀 뻣뻣하다, 어깨가 묵직하다, 그리고 머리에 뭐 안개 낀 것처럼 좀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 그게 몇 달간 좀 계속 지속됐어요. 근육의 긴장이나 뭐 인대나 힘줄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됐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혈당이나 혈압과 달리 수치가 눈에 나타나지 않기에 혈관 질환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고지혈증. 그 때문인지 최근 14년간 남성은 7.3%에서 21%로 여성은 무려 23.1%로 늘어나며 혈관 질환 중 가파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바쁜 일상에 쫓겨 혈관 건강을 망치고 있었다는 김정훈 전문의. 특히 매일 밤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고지혈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나쁜 습관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180도 달라진 혈관 건강을 자랑한다는데. 지금은 이제 8월 13일 날 확인해본 혈액검사는 123으로 150 이하를 보통 정상으로 보니까 이제 정상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 좀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생활 습관만으로 이렇게 정상까지 됐다는 것이 되게 제 스스로에게 참 대견하고 뿌듯하다는 느낌이 듭니다.